웅장한 소리와 함께 우리 같이 커요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그립고 또 알고 싶어 저희들이 커요 성경 공부까지 개설해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가 아버지 하나님 알고 싶어 했던 주제들을 다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고 또 아버지의 말씀이 그리워 찾아온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양떼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안내해 주셔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풍성한 꼴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마음속 깊이 체험하고 채우라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토요일이죠. 우리 토요 성경 공부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다음에 45, 46절 두 군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죠. 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자, 또 한 군데요. 45절, 46절.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아멘. 아, 이 말씀 잠깐 우리 정리하고 한번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24장의 이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다가 이 14절이 이런 볼 줄 아는 사람들만 보이는,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말을 남기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7년을 환란기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7년 환란을 쭉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 이 왕국 복음이, 우린 천국 복음이라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킹 제임스는 왕국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좀 개역 개정을 안 찾아봤네요. 개역 개정에는 24장 14절이니까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예, 천국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죠? 이게 킹제임스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의 차이입니다. 이게, 킹제임스는, 원래 원본 그대로 번역을 했던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개역개정은 좀, 이게 제가 좀, 우리 한국에서 이게 같은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이걸 참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실 저한테도 불편한 이야기지만, 우리 외국인들에게 우리 개역 개정에 우리 한국 그 한글을 안다면, 야, 이거 이 번역이 참 이게 완전하지 않구나라고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외국에서는 좀 보수적 색채가 짙은 그런, 외국에서는 특별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옛날에 그 보수 청교도 어떤 청교도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성경책 잘 안 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개역개정이 읽어보면, 이거 상당히 오역이 맞는데? 이렇게 생각할걸요? 근데 여기 킹제임스에서는 분명히 왕국복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저기는 천국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왕국복음과 천국복음이 무슨 차이냐? 천국복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그걸 이제 우리는 천국복음이라고 그냥 개념상 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천년 왕국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복음이니까요. 근데 여기는 왕국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왕국복음은 누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냐?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예수님 설교를 듣는 사람, 여기 이방인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유대인들이고 특별히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은 그들은 왕국 복음, 예를 들어서 천년 왕국을 마음속에 두고 있고요. 우리는 천년 왕국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천국,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천년 왕국은 있든 없든 별로 관계가 없고.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복음은 왕국 복음이었거든요. 다르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왕국 복음이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천국 복음이라고 썼느냐? 대체 신학 때문인 겁니다. 대체 신학 오랫동안 강의해 드렸었죠. 분명히요, 왕국 복음이다. 왜 왕국 복음인지 그대로 그 본문 그대로 한번 보세요. 왕국 복음이, 아이고, 또 개역개정 닫아버렸네요. 자, 이거 한번 둘이 비교하면 재미있어요. 자, 분명히 왕국 복음이라고 말을 했고,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을 공감하고 알아듣고 있습니다. 근데요, 자, 여기는 천국 복음이라고 하고, 여기 왕국 복음인데, 그 뒤에는 이제 똑같이 나와요. 모든, 자, 개역개정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똑같아요.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여기는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여기 보면은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 뒤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우리 말씀 주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7년은 환난과 더불어서 부흥의 시기임을 증거하는 성경적 증거 두 번째 이야기니까요. 예, 그렇게 알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왕국복음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왕국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든 민족,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왕국복음이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그다음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온다는 이 끝은 대체 신학으로 보면 7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끝이라는,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끝은 7년도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왕국 복음이라는 것,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데 7년이 끝나야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14절은 이야기하는,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라는 이 끝은 바로 왕국 복음의, 천년 왕국의 시작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왜 14절이 그렇게 해석되느냐? 그 앞에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이야기들은 다 뭡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5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미혹하고 전쟁이 나고, 그 다음에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너희들 고난, 너희는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너희들 고난받도록 넘겨주고,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모든 민족에게, 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뭐 한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14절 대로. 이게 지금 다뭘 생각하게 되느냐면, 정확하게 다니엘서를 생각하면 쫙 열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 바벨론에게 포로를 잡혀가서 미움을 받지요. 미움을 받으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민족들이 그 유대인들,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의 왕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타민족들이 모든 민족, 여기로 말하면 모든 민족이 증거되기 위하여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라는 이그 끝은 뭐라고요? 예,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대체 신학으로 성경을 풀면은 7년은, 그 천년 왕국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천년 왕국은 유대인들이 지금 그토록 기다리는 거고, 이방인들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대체 신학으로 보면 7년 환란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면 모든 게 끝난다. 그리고 7년 환란 되기 전에 우리는 휴거해서 천국에 올라가고 끝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 원래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7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그래야 끝이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대체신학이라는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풀면 환란 시작은 모든 것의 끝 이렇게 되는 거고 대체신학이 아닌 원래 성경대로 풀면은 7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제가 오늘 뭐라고요? 7년은 왜 환란과 더불어 이게 환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서 부흥기임을 부흥의 시기임을 증명한 제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저처럼 7년은 환란기지만 부흥기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직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가 그렇게 증거하는 분 계시면 저희를 좀 소개시켜 주시고 제가 좀 그분하고 통화 좀 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왜 이 환란과 더불어 부흥기인지를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좀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언서는 예언서로 한 권으로만 풀게 되면 잘못 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번 주에 매우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예언서를 풀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다 담고 예언을 풀어야 됩니다. 왜 다 담고 예언을 풀어야 되느냐면 그걸 담기기 전에는 그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담기 전에 예언을 풀면 예언은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숨어서 지나가는 거 이렇게 안 보이게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색상 그다음에 금속 뭐 철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징이 다르게 적용이 돼버리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푸는 그 모든 그 뭐죠? 각을 잡고 각을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놓고 예언서에 들어가야 돼요. 예언서는 그래서 모든 성경 중에서 거의 마지막에 풀어야 될 만큼 복잡하고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번 주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 있는 이 오경. 오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요일 날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세 오경 안에 있는 절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성막을 하고 있죠. 다 들어보니까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정확한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화요일 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있죠. 그래서 오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을 뚜렷하게 쉽게 말해서 시작은 이렇게 하고 끝은 이렇게 맺겠다. 예를 들어서 다림줄처럼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벽돌을 쌓는 사람이 줄을 쫙 당겨놓고 거기에 딱 맞춰서 벽돌을 착착착 올리지 않고 눈대중으로 하면 분명히 휘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딱 잡아주는 것이 뭐냐? 오경이다. 목적이 성경이 말하는 목적, 방향,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경과 신약에 있는 이 복음서는 다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역사서는 뭐냐?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한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 역사를 가지고 실제 역사 속에 그것이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가는 뭐가 있다? 과정이 있다. 과정. 그게 역사서입니다. 그게 과정이 없으면 신화가 돼버리죠. 그래서 역사서는 그런 차원에서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은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뭡니까? 과정을 밟고 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 들어와 있다. 그 다음에 예언서는 뭐죠? 그 목적과 과정을 정한 분에 설정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언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우리에게 밝혀주죠. 그래서 목적과 과정을 정한 분이 설정된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자, 구약에 보면, 자, 아까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목적과 방향을 정한 분의 설정된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이미 갔었고 과거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겔서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그러니까 갔고, 과거, 그리고 갈 것이다, 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아시겠어요? 갔다. 그러니까 네 갔던 것이 똑같이 재현되니까 그 갔던 내용들을 알고 앞으로 갈 예언을 살펴라. 이런 차원에서 예언서는 갔다, 갈 것이다. 이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고, 그러면 시가서는 뭐냐? 시가서는 그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지만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애굽에서 출애굽한 구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성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결국은 들어가게 된 이런 일들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생활 속에서도 뭡니까? 세상에 있던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경험을 하고 그래서 지금 마치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같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실제 그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시가서 이 성격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경은 뭐라고요?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죠. 역사는 실제 과정이 있다는 걸 설명해줘. 예언은 뭐라고요? 갔다 그리고 갈 것이다. 시가서는 뭐라고요? 그 일이 내게 내 안에 내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다. 아셨죠? 이렇게 아 성격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구나.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마지막 때가 부흥기인가? 에 대해서 제가 한 7가지인가 8가지 준비를 해놨으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절기로 보면 이 7년 이 시간은 나팔절, 7년이라는 시간 안에 뭐가 들어있냐, 나팔절이 들어있고 대속죄일이 들어있어요. 그럼 장막절은 천년 왕국이거든요. 다시 정리합니다. 자, 7년에 그러니까 7대 절기로 보면 이 7년이라는 시간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절기로 보면은 나팔절이 7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곱 나팔을 불잖아요. 일곱 나팔이 그 나팔절에 부는 나팔이라고. 내가 나팔절을 하면서 절기하면서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저기 뭐죠? 여기 어디 갔어? 예예.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 끝나는 그때 끝나자마자 바로 따라오는 것이 뭐라고요? 대속죄일. 대속죄일. 자, 이 대속죄일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딱 정돈을 해두세요. 대속죄일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대속죄일은 그게 왜 아마겟돈 전쟁인지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나중에 설명해야 되나? 저번에 많이 했었는데. 그 다음에 장막절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바로 어디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죠. 장막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7년이 끝나면 뭐라고요? 천년 왕국이라 그랬죠. 그건 절기로 보면 그들이 장막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7년 안에 요 세 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날 했던 절기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봄절기는 뭐라고요? 7대 절기 중에서 네 절기는 봄절기에 있고 세 절기는 그 가을절기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그다음에 오순절까지가 뭐 무슨 절기? 예, 봄절기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고 초실절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고 오순절은 뭡니까? 성령 강림. 지금 이제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역사하는 그 기간이 있죠. 자, 그렇게 봄절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는 원래 이제 우리는 이게 봄절기라고 우리 개념으로 하고 있지만 원래 이스라엘은 이 봄절기는 가을과 초겨울입니다. 그때 씨를 뿌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자라도록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른비.
이 이른비 언제 왔죠? 사도행전이 이른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정말 그 이른비 막 그러니까 한번 외치니까 3천 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굉장한 예루살렘의 붕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초창기에 그렇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절기로 보면 정확하게 이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도들은 그로 인해서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눈을 뜨게 되죠. 근데 이런 비의 혜택은 누가 받죠? 이방인들이 받죠. 초창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었다가 이것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넘어갔다. 그것도 이렇게 나중에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을절기가 뭐죠? 나팔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절이 있는데 그 나팔절은 100번의 나팔을 분다고 그랬습니다. 100번을 부는데 그 100번 중에서 일곱 나팔이 있지요? 일곱 나팔은 100번이 되어 이제 94, 95, 96, 97, 98, 99, 100 이렇게 돼서 100번째가 마지막 나팔이라고 성경에 말하는 마지막 나팔이 바로 나팔절에 부는 100번째 부는 나팔입니다. 그러면 7년 이 기간은 어느 절기에 속해 있나요? 정확하게 나팔절에 속해 있어요. 아, 이게 바로 나팔절.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씀을 하고 나팔재앙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나팔절은 우리가 이 나팔절이 재림과 관련이 있으니까 지금 지구 곳곳에 지진 소리를 듣지요? 전쟁 소리를 듣지요?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라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민족전이지요.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와 전쟁을 하지요.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죠. 전쟁의 소문이 많이 들리시죠. 그 다음에 이단들이 많이 출현을 하고 있죠. 기근 소리를 듣지요. 전염병 소리를 듣지요. 이게 다 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100번의 나팔을 부는 그 나팔 소리를 계속 알려줌으로써 아까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 소리를 듣는 참된 종들은 뭘 하고 있다고요?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나누어줄 양식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나팔 소리입니다. 재림 소리입니다.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참 종들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은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인재앙. 인재앙은 7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번째부터가 첫째 나팔이니까 94번 이전에 있던, 이전에 부는 나팔 소리가 이전에, 이해가 가세요? 이전에 부르는 나팔 소리가 인재앙의 소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반복해서 전쟁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기근 소리가 들리고, 계속 이런 소리 들리는 거는, 7년이 첫 번째 나팔 소리가 곧 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됐죠? 이거 나팔절 하면서 절기 하면서 참 많이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이 나팔절이니까 이제 7년과 관련이, 그럼 나팔절은 어떤 의미가 이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절은 로쉬 하샤냐라는 유대교로 말하면 신년, 새로운 해가 다가온다. 새로운 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새로운 해가 뭐겠어요? 천년 왕국이 새로운 해지요. 지금은 우리가 천년 왕국 이전에 죄로 인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아닌 새로운 신년. 바로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데, 자, 천년 왕국 하나님의 통치하는 시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시간이 다가옵니다라고 계속 외치는 그것이 바로 로시 하니아나로 신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신년이 다가온다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나팔절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그게 유대인들이 나팔절 때 갖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들으면 전쟁이 났네. 뭐 사회에서는 평론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나라하고 저 나라하고 이렇게 문제, 이런 갈등 때문에 이런 거 들을 거 없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틀린 거는 아닌데 갈등이 있으니까 전쟁을 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아까 이게 착한 종은 뭐예요? 주님이 정한 시기에 양식을 나눠주는데 그런 식으로 양식을 나눠요. 이것은 나팔 소리입니다. 주님이 임박합니다. 재림이 임박합니다. 이런 걸 설명을 해줘서 사람들에게 뭘 하게 해줘야 돼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시키는 거, 그게 참된 종 아니냐라고 마태복음 24장 후반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년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또 이 나팔절에는 이 날에는 쇼파르라고 불리는 뿔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재림을 사람들의 기도와 회개로 왕을 맞을 준비를 해라, 왕을 맞을 준비를 해라 라고 하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나팔절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기도와 반성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하기를 추구하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이 지나면 조금 있으면 그 나팔절 끝나면 바로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는 대속죄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거 오기 전에 뭐를 하느냐 하면 기도와 반성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그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을 해보고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혹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될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걸 준비하는 것이 이런 앞으로 전쟁의 소문, 이런 소문이 들려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들리면 아이고 오시면 뭐 오시면 오시겠지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나팔, 일곱 나팔, 전 3년 반은 일곱 나팔의 나팔절, 나팔 재앙인데 그때 두 증인이 외치죠. 두 증인이 외치는 이 복음 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했던 침례 요한이 외쳤던 그 복음을 그대로 외칠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웃에게 용서를 해야 될 사람, 용서를 구할 사람,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 혹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이 나팔절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념하는 날로 유대인들이 이 날을 통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나팔절이 결국에는 뭘로 끝이 나느냐, 용키프로 그 유명한 대속죄일입니다. 이걸로 마무리되고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고 새롭게 하는데 집중하듯이 여러분들도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나팔절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어때요? 7년이 환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정말 미정비적했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이라고 분명히 이 절기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왜 이 7년이 환난이지만 구원이냐, 회복이냐, 그건 로마서 9장과 1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부터 11장인데 좀 봐야 될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장 4절을 한번 보시죠. 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언서에 수도 없이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구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한 그것에 대한 근거를 여기서 9장 4절,
9장부터 11장 많으니까 오늘 주제에 맞는 것만 좀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면, 9장 4절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이라, 분명히 이스라엘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대요. 영광과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하고 한 언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고,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을 하나님입니다 하고 아멘 하고 이렇게 끝이 났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에게 약속도 있고 언약이 있답니다. 그러면 보세요. 약속과 언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말씀과 언약은, 약속과 언약은 상호간에 하는 것이고, 상호간이 누군가 둘 중에 하나가 어기고 나면 그 언약은 전부 다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어긴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로 끝나는 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언약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했던 언약에 큰 두 개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언약,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 또 하나는 다윗과 했던 언약. 그래서 마태복음 가장 앞에서는 그 언약을, 언약했던 그 언약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 시작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확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 그 다음에 다윗과 했던 언약,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지? 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마태복음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언약인데,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과 다윗의 언약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약이라면 상호간에, 쌍방간에 하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가 그 언약을 실패해버리면 무효가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두 언약의 공통점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양자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했던 거고, 다윗과 언약도 똑같아요. 다윗과의 언약도 다윗아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만 한 게 아니라, 그냥 다윗에게 찾아와서 너의 너하고 하는 이 언약이 영원, 네 자손들을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이렇게 언약을 함으로써 다윗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내가 무엇이간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에 대해서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상호가 아니라 하나님 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에게 언약이 있다, 약속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 언약을 지켜주마라고 한 것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했지만 하나님이 홀로 맹세를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실패자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언약대로 하면 이스라엘 실패로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파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기하지 않고 지키죠. 왜요? 당신이 지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9장 8장까지 복음을 쭉 쓰다가,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약에 언약했던 그 예언서들, 조상들의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예언들을 쭉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아하, 이스라엘에게는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여전히 지켜주는구나, 지켜지는구나. 언제? 마지막 때. 그게 7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9장부터 11장이 지금 이방인이 다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내버려 두었다가, 이방인의 수가 다 차고 나면,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고 나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걸 알고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 약속이니까 유대인에게 그 언약과 약속은 무효되지 않는다. 그게 오늘 금방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유대인들이 거부로 지금 현재 오순절이죠. 아까 절기로 말하면 오순절인데 이 성령의 임함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성령님이 오니까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그게 오늘 이방 교회와 약속이 돼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음으로써 이렇게 확 열려버린다는 게 놀랍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이방인들도 성령님이 오니까 성경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리더라. 그럼 왜 유대인들은 감겨있느냐? 그들에게 마지막 때 성령을 하나님께 한량없이 부어줄 겁니다. 그때 확 눈이 열리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열렸느냐 닫혔느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걸 열어주셔서 우리가 열리게 된 거라는 것을 이방인들이 열리는 걸 봐도 알 수 있고 그렇게 성경을 외우고 공부했던 유대인들이 보고도 안 열리는 걸 보면 아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복음을 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거부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갔다라고 오늘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에 그래도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이게 누구죠? 이방인이잖아요. 원래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또 사랑받지 않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리라. 이게 호세에게 했던 이 예언이 바로 아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두었던 것인데 아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라고 호세아서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그 다음 절을 계속 이어서 26절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아까는 호세아 글 구약을 다 인용하는 게 이게 지금 바울이 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시 받아서 한 게 아니라 그 계시를 받으면서 구약에 했던 그 말씀 예언서 그걸 호세아서도 를 인용을 하고 이사야서도 인용을 하면서 27절에 이사야서를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풀고 있어요.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자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아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의 구원이 마지막 때 있는데 그들의 구원자가 누군가 누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까라고 했더니 아 이사야가 과거에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라고 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구나. 그 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아무개 지파에서 12,000이라고 합해보니까 도합 14만 4천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남은 자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대체 신학으로 딱 접목을 시키면 무조건 막히는 거예요. 누가 여기 유튜브에다가 30몇 분 만에 보는 요한계시록하고 쭉 설명을 하는데 완전히 엉터리. 에? 그 12장에 그 여자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 이스라엘이죠. 아마 벌써 그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은 완전 12장을 푸는 거 보면 알아요. 12장을 여자로 그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여자를 이스라엘로 보느냐 이방 교회로 보느냐 이방 교회로 보면 그 사람 그 들을 필요 하나도 없고요. 이스라엘로 보면 들을 게 좀 있어요. 대체 신학으로 분명한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엉터리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30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믿음에서 난 의. 자, 우리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난 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하려고 하는 율법의 의를 따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무슨 의의를 따랐어요? 믿음으로 가는 의의를 따랐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믿음의 의의가 닫혀 있습니다. 믿음의 의의가 열리려면 십자가가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눈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게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다 라고 이제 로마서 10장은 그 이야기예요. 유대인이 거부하는 이유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의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0장 이야기라면, 그러면 11장은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인가, 아까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11장 25절이 그 답을 좀 주니까 여기 하나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죠. 오순절. 지금 오순절에 그 성령은 이방 교회를 세우고 이방 교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교회가 없지요. 지금 이제 메시아닉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는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이방인들이 충만함을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라고 이렇게, 그들이 이방인의 숫자가 차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바로 7년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저는 7년의 시작을 두 가지 관점으로 봐요. 이방인의 숫자가 차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방인의 숫자가 차는 것, 또 하나는 두 증인이 준비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7년과 연관이,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 외부에 이런 전쟁, 기근 이런 걸 통해서 그 숫자가 다 차간다, 그 시간이 다 됐다, 이렇게 계속 알려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되면, 그것이 준비가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이면적으로 우리에게만 알려주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됐다라고, 일부라고 말하는 이 일부는 남은 자를 이야기해요. 왜요? 마지막 때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7년은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로 그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유대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7년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7년에는 유대인의 회복과 함께, 유대인이 회복이 돼요. 근데 그 유대인 회복과 함께 흰옷 입은 민족과 방언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 요한계시록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그 방언들, 이방인들이죠. 너무 많은 민족들이 돌아오는, 야, 저 사람들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장로에게 보니, 당신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됐지요? 또 세 번째로는 로마서 9장과 11장에 약속한 대로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함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의 예표를 말한 다니엘서.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은 맥으로 보라 그랬죠.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을 장착하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 곳만으로는 절대 안 풀려요. 그건 모든 답은 다니엘서에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 14만 4천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셀 수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셀 수 없게 돌아왔어요. 유대인들은 14만 4천이라고. 그러면 이 예표는 어디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 후에도 있겠고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미 있었던 일은 다니엘서고 후에도 있겠고는 요한계시록이면, 그러면 저게 7년 환란기에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이전에 있었고라는 다니엘서, 이미 있었던 일에서 찾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진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온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있나? 있죠. 다니엘서로 가봅니다. 2장. 이건 다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아주 강력히 이 마지막 때 대추수 대붕이 있다는 주제 핵심을 바로 제가 다니엘서를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외친 거거든요.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한번 봅시다. 2장
46, 49절. 자, 46, 49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46. 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이제 이게 어떤 일이 있고 난 이후입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고 난 이후에,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했던 행동을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느부갓네살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다니엘은요, 유대인의 대표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14만 4천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래서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들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하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니 너희의 하나님의 신은 너희 하나님의 신들 중에 신이요 왕들 중에 주시며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이 분명하도다. 이게 믿음을 지켜서 믿음을, 다니엘이 믿음을 지켰을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에요. 아까 14만 4천이 마지막 때 표를 받지도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걸 지키는 걸 보고 뒤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더라?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것처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신이 신 중의 신이다. 왕 중의 왕이다.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는 말은 예언과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내 나라,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 금나라, 이 나라 이외에 하나님 마지막 플랜까지 이렇게 쭉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이 분명하다. 그 후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인물로 세우고, 아시겠습니까? 14만 4천이 믿음을 지킬 때 이방인들이 위대한 인물로, 그들을 위대한 인물로 세우고 그에게 선물을 많이 주어 그를 바벨론 전 지방을 치리자로 삼고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을 주관하는 총독의 우두머리로 삼았더라. 또 다니엘이 왕에게 청하니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으니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믿음을 지킨 유대인, 믿음을 지킨 성도, 이들을 통해서 뭐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왕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온 이 남은 자와 같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사건을 우리가 하죠. 어때요?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니까 14만 4천과 그 흰옷 입은 무리가 바로 접목이 되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또 한 번 더 있었어요. 똑같은 이 일이 또 한 번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6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 28절입니다. 6장 25, 28절. 자,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갔다가 나온 뒤에 이야기예요. 그 앞쪽을 보면, 자,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명령하니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들과 그들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더라. 사자들이 그들이 미쳐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냥 뚝 떨어지기는 받아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서 그들의 모든 뼈를 산산조각 내어 부셔버렸더라. 그 후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온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자, 아까 보세요. 모든 민족, 백성, 언어, 어때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똑같은 단어들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모든 백성, 민족, 언어들에게 쓰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더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내가 한 칙령을 내린다.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라. 내 왕국에 관할하는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니, 이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통치권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까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것보다 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변치 않는다.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는다. 통치는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은 구해내시고 다니엘을 구했듯이 구출하시고 또 하늘에서나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나타내시고 사자들의 힘에서 다니엘을 구해내신 분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7위 때와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7위 때에 번영을 누렸더라. 아멘. 그래서 누구 입을 통해서요?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지요. 이런 것처럼 놀랍지 않습니까? 야, 여기 모든 민족, 백성, 그 다음에 언어, 그들에게 다리오 왕이 선포하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요한계시록 심판, 하나님 환란 때,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시더라. 알아들으셨죠? 어때요? 환란기 맞습니다. 그러나 그저 환란 하나로만 본다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일 겁니다. 야, 환란이란다. 뭐 구원기는 있던지 없던지 그건 뭐 할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그 환란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렇게만 여긴다면 신앙이 정말 자기 중심적일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불렀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자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마지막 때가 환란기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 와서 환란을 당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켰을 때 어떻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도 지켜주셨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지켜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때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겁니다. 불 속에 안 들어가면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보호는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받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기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믿음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근데 그때 믿음을 지키는 거는 뭡니까? 마치 저기 표를 받지 않는 거. 우리가 마지막 때 그랬죠? 표를 받지 않는 거.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당했던 시험과 똑같은 시험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됐죠? 자, 네 번째.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번의 환란기가 있다. 한 번의 환란기가 있다. 그것이 증거다. 자, 9장 24절,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란기가 있어요. 그런데 후에 이런 환란기가 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장 24, 27절. 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뭐 하라고요? 정해졌나니. 자, 70주가 정해져 있대요. 그러면 이 70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한,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언제요?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성전이 세워진,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에 곤두 세워서 바라보고 있는 것도 동일한, 그게 바로 70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 분명히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고, 내 거룩한 도성은 분명히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교회로 풀면 무조건 아닙니다. 그래서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 포로 돼서 사는 거 우리 죄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걱정하지 마라. 그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나 용서를 이미 십자가에서 했는데도 이들은 그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는 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을 발견하고 용서를 알게 되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거룩한 도성에 정해져 허물이 끝나고 죄들을 종결시키고 이걸 그들이 이 7년 때 드디어 아 이전에 우리의 이런 죄를 용서하신 분이 메시아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의를 가져오고 환상과 예언이 봉인되고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려야 돼요. 여러분 24절을 한절 한절 다 풀어야 돼요. 아, 이게 죄 용서하고 예언이 봉인되고 환상과 보인대가 기록한 거룩히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어야 함이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네가 구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설명하면서 70주가 이 70주가 너 백성에게 전해져야 돼. 그러므로 25절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이 복원되고 복원된다요. 그 다음에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이게 뭡니까? 지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서 그 뭡니까? 그 느헤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이 건축된 그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고레스의 왕에 의해서 명령이 내려집니다. 때부터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 말을 하는 그때부터 째깍째깍 70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0주와 69주가 될 것이요. 그리고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그래, 이게 제3성전입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한번 무너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재건돼. 이게 재건되리니까 제3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재건되는 요 시기가 어떤 시기냐? 고난스러운 때라. 요게 바로 마지막 한 주가 70주가 약속이 되어 있는데 69주는 끝났어요. 69주는 끝났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가서 성전을 세우고 예수님이 오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가 69주예요. 끝났다. 이거 과거에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 69주가 그러니까 요게 끝났고 마지막 한 주가 남았는데 한 주가 7년으로 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이 남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성벽이 제거돼. 그래서 우리가 제3성전을 눈여겨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면 고난스러운 때다. 왜요? 7년이니까. 그래서 고난스러운 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스러운 때는 자, 잘 들어요. 이 말을 여기다 딱 덧붙이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7년에 있을 똑같은 일이 재현이 되는데 어떻게 재현이 되느냐면 7년이라는 그러니까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 죄를 각성하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지금 이 70년을 하는구나. 우리가 여기 영원히 살 것인가? 하나님 그렇게 사는 거 맞나요? 했더니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70년 후면은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라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여기 70년밖에 아니라 70년 동안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 포로 잡혀오기 전과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그들이 지금 학사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외칠 때 사람들이 엉엉 울렀어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7년 때도 마치 7년은 70년에 있었던 일을 압축해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을 만큼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70년 받았던 그 고난을 7년 안에 다 받으니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엄청 받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7년이라는 시간 안에도 마치 70년에 있었던 일, 70년 포로 생활하고 똑같은 일이 재현돼. 그래서 내 백성과 내 도성에 그대로 있을 도성은 성전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우리는 계속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다. 60주, 62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 백성의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려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을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져 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저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확정하고 그 이제 평화기를 주겠다고 확정할 그 주에, 그 주에 중간에 7년 3년 반의 중간을 이야기한 거예요.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그칠 것이요. 7년 환란이 딱 들어가기 전에는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화평을 해서 다 모든 이스라엘의 이렇게 종교 생활에 대해서 다 보장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다가 딱 중간기 3년 반 딱 돼서 두 증인이 죽고 난 뒤에부터 그걸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고 언약을 다 파기시키고 그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의 가증함은 확신시킴으로 황폐케 되니 진멸될 때까지 할 것. 진멸은 언제예요? 7년 끝나는 그 지점까지 계속 후반부 대접제한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정해진 것이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참 이게 이렇게 봐요. 저희 두 개를 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어떤 사람이 요 지점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똑같은 지점이에요. 여기서 눈으로 보면, 산봉우리가 두 개가 보이죠. 여기서 눈으로 보면, 한 개 산봉우리가 여기 보일 거고, 두 번째 산봉우리가 보이고, 이 70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9주, 그 다음에 70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 두 개의 산봉우리만 보니까. 근데 여기에 중간에 많은 시간이 지금 2000년이라 AD 70년, 그러니까 거의 1900년이라는 시간이 중간에 끼어 있는데, 유대인들 오늘 여기 다니엘서에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을 무시하는 겁니다. 2000년. 이거는 이방인의 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말은, 이 대화는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그 2000년의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는 아예 빼버린 거예요. 왜? 당사자인 너희들이 당할, 유대인들이 당할 것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2000년이 빠져있는데, 대체 신학은 이 2000년이라는 이 이방인의 때를 대체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두 개의 산봉우리만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 시간하고 언제요? 마지막 때 7년 70일에 69일에 앞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이 두 산봉우리 요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고 지금 요 중간에 2000년은 무시했단 말이에요. 왜? 대화자 자체가 유대인이니까. 대체 신학이 그걸 파고 들어와서 요 두 산봉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대상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 신학으로는 안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예표의 산. 제가 한번 붙여본 이름이에요. 예표. 그리고 계시록은 실제의 산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표를 봐야, 그림을 알아야 요한 계시록에 막 그렇게 그림을 막 그려놓은 걸 이해를 하죠. 다니엘서 그림을 모르는데 어떻게 요한계시록. 그러면 다니엘서를 보면 지금 다니엘에게 한 약속은 뭡니까? 너희 민족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난스러운 시간에 회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죠. 고난도 맞아요. 그러나 회복도 약속했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회복하겠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요한계 7년 이 시간이 고난의 때만입니까? 아니잖아요. 회복도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 주장이 그 말입니다. 아, 고난과 함께 회복이 있는 거구나.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이 다섯 번째예요. 모든 민족에게
라고 아까 말씀 읽었던 그 말씀 이야기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 그 증거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너희가 라고 말을 했을 때는 지금 제자들이고 제자들은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초대교회 복음을 전한 자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한 유대인.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지금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방인인 우리도 유대인과 접붙임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왕국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의 왕국 복음인지 우리가 아는 그 사람들만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이 왕국 복음을 여러 번 7년을 견디고 나면은 천년 왕국이 도래합니다. 천년 왕국은 이런 사람이 들어가고 천년 왕국에는 어떤 통치가 일어나고 지금 요한계시록 하면서 제가 천년 왕국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걸 천년 왕국을 모르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전하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라고 말하는 왜 왕국 복음이라고 말을 했는지 이 왕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 아까 하다가 말았으니까 두 군데 성경을 보시면서 아 왜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왕국 복음이라고 계속 설명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걸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리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안 찾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찾으셔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깃발을 꽂고 지나갑시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이제 딱 먼저 딱 걸어놨어요. 우리 뭘 구하든지 주십시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너희 말씀드리기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야, 너 지금 그 어떤 좌우편을 구하는데 네가 지금 뭔가 잘못 알고 네가 구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고 하는 거구나 하면서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에 천년 왕국을 이루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약속했던 예수님의 통치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이들이 알지 못하는 생각도 못했던 말을 한 거예요.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 길에 너희들을 함께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이 과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뭐라고요? 왕국 복음, 예수님의 통치. 이렇게 생각. 그래서 왕국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9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으려니와 그렇죠. 뒤에 가서는 받았어요. 성령님이 임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간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나와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예비된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고 11명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매우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 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끝이 천년 왕국을 염두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 복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유대인 정확하게 유대인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보면 왕국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세요.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고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 온 것이다. 초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림은 바로
너희들을 섬기러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성경은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더 봐요. 왜 이들은 왕국복음으로 이해하는지 사도행전 1장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시죠. 1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니 6절부터 봐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 주여 이스라엘의 그 왕국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뭘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 왕국이라고 이야기해서 아까는 왕국 복음이라고 하고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부활까지 했으니까 초림 때는 아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했던 말들이고 이제는 부활했으니까 아 지금 시작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왕국이 회복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이들이 지금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때 그들이 돌아온다 이게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7절 그들에게 말씀해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 쓰임받은 유대인들, 사도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그래서 예루살렘 부흥이 첫 번째 있었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그래서 막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것도 다 이방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의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 사이에 줄을 가리더라. 조금 더 봐요. 그리고 올라가시면 뭐라고 하셨어요?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에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려 언제요? 7년이 끝나고 난 뒤에요. 그 발이 예루살렘 동편에 오실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왕국복음이라고 했느냐? 왕국복음이라는 관점에서 계시록을 예언서를 봐야 안 막힌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야고보 요한 예, 그 다음에 그들이 지금 좌우편 얘기했을 때는 초림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분이 오셨으니까 오해하고 물었어요. 부활하고 난 뒤에도 이들은 여전히 아, 이 왕국복음이 지금 시작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시 오시는 약속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7년이 끝난 그 시간이었어요. 왜 왕국복음이라고 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유대적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될 때 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이 왕국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이는 징조들 자, 이제는 이 왕국복음이 이게 마지막 때 이 복음이 이제 7년을 통해서 엄청나게 막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걸 알리는 게 바로 인지함이에요. 그래서 6장 4절과 7절에 인재앙으로부터 시작한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쭉 보면 계시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인재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7절 한번 대략 보세요. 이거 다 인재앙 때 하나님께서 계시록 6장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여기서 압축시켜서 설명한 거거든요. 자, 6절 보면 너희는 전쟁, 그 다음에 소문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은 뭡니까? 7년은 시작된 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다 인재앙이에요. 이건 7년 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7년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다. 역병,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겪으셨죠?
주사? 그거 역병이. 왜 이게 역병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역병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지금 현대어로 번역을 한다면 이 역병이라는 이 단어를 쓰지 말고 전염병이라고 썼더라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알아봤을 거예요. 자,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나 이 모든 것이 고통의 뭐라고요? 시작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더라. 여러분, 전 세계 반유대주의가 횡행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이런 세계 모든 일어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딱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알리야입니다. 이 알리야는 오늘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알리야를 다음 주에 이거 알리야 하나 하기. 하여튼 이 알리야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 반유대주의가 횡행해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말이 그래서 알리야에서 자기 본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되어 있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면서 넘겨주겠고 미워하겠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한다. 여러분, 이 불법이 성행한다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의 반대법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저 뭐죠? 하도 열심히 설명을 하다 보니 이게 뭐 늘 하던 말도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그 뭐죠? 성전환 수술 뭐 이런 거.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 성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해놓은 이런 반대법들이 생겨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해서 이상하게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견뎌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 제가 많이 설명했던 겁니다. 예. 자, 됐죠? 또 하나. 스가랴 12장 14장이 그 증거입니다. 시간적 배열을 스가랴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스가랴에서는 참 짧고도 명확하게 시간을 쫙 배열을 해줘요. 스가랴서 12장 14절이 12장과 14, 그러니까 12장에서 14장을 딱 잡아놓으면 시간이 딱딱 그 뭐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그 그림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걸 탁 틀어놓고 그 우리가 종이 한 장을 주죠. 요런 그림이라고. 요런 그림이니까 이걸 맞춰봐라. 그래갖고 요걸 샘플로 해서 그걸 가지고 딱 그 자리에다 끼워놓으면 하나의 그림이 딱 완성이 되잖아요. 요런 그림이다. 요런 그림. 그 그림을 딱 준 게 다니엘 써고 스가랴서예요. 오케이? 스가랴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12장, 특별히 12장부터 14장이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은 확 틀어놨어요. 시간별로 해놓은 게 아니라 막 시간별로 설명했다가 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시간별로 했다가 하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끼어 들어가는지 스가랴서에서 그림을 보고 시간을 끼워 맞춰야 되는데 스가랴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이 희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4장이 그 증거인데 시간적 배열을 스가랴서 중심으로 정리해야 되었어요. 스가랴서는 시간의 순서를 정확히 배열해 두었는데 7년이 회복기라고 분명히 스가랴서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강의 주제가 뭐라고요? 7년이 회복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기에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도 동시에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 회복과 더불어 이방인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스가랴서가 다니엘서가 예언한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 알리야가 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온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 이상하게 이번 전쟁도 분명히 그 가자지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먼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레바논에 있는 저기 헤즈볼라 그쪽에 있는 하마스 이란 이런 사람들이 기획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요건 누가 먹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먹고 있어요.
이상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가 온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아 내가 살 곳은 이스라엘 땅밖에 없구나 하고 알리야에서 돌아 왜 알리야에서 돌아와야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알리야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예언의 성취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알리야에 관한 예언은요 너무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서 옛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수도 없이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종말이 찾아오면 우리는 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예언한 대로 이루지 않고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넘어간 일은 성경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알리야 운동은 예언에 성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알리야에서 꼭 이스라엘을 자기 땅으로 집어다 넣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사단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들을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도록 대체 신학이라는 걸 딱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예언서를 도대체 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알리야 운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회복됨으로 인해서 대체 신학을 발견하고 그 속았던 것들에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알리야 운동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리야 운동을 보고도 여전히 대체 신학으로 성경을 풀고 있다면 당신은 가짜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을 풀려고 하는 거지 성경을 성경이 1순위가 아니라 자기 지식이 1순위인 거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저는 이 대체 신학을 이제는 과거에 1948년에 돌아왔을 때 그거 깨닫는 사람 진짜고 지금 이렇게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는데도 여전히 대체 신학으로 성경을 접근해서 풀려고 하는 사람 아예 듣지 마. 내가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무슨 교회를 이름 아예 듣지 말아요. 완전 엉터리들이에요. 대체 신학이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알리야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또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그러하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이 그러하고 지금 전쟁도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 이스라엘이 땅으로 돌아와야만이 전쟁을 맞이하게 되고 전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알리야를 통해서 본토에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거기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 유대인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아까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 너희 가늠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말하는 이 너희를 본 그대로라는 이 너희를 본 그대로는 예, 너희를 본 그대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라는 말도 있지만 그 자리로 다시 오신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저들이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지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옛날에 발해 땅이 저 중국 땅이 우리 한국 땅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에 지금 찾아가서 야 우리 조상 땅이니까 내놔라 그러면 그 사람 죽겠어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어요. 거의 200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이 땅이 자기 땅 거기 있던 사람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천년 왕국의 통치의 중심지가 되고 이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을 그들이 보게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야 운동은 필연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플랜을 성전이 세워지는 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돌아가서 그것을 보면서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나의 여호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말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12장 9절에 예루살렘을 치려 오는 자들을 보게 돼요. 유브라데 전쟁도 경험하게 되고 아마겟돈 전쟁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신자들은 다윗같이 되어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 개개인들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과 체험들이 무진장 많을 겁니다. 아마 지금 전쟁 중이라서 그런 것을 다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그들은 아마 많은 경험을 할 거예요. 다윗같이 되리라 라고 했으니까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또 알리야 후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에게 부어질 성령의 회복과 구원이 있습니다. 10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들이 돌아와서 이 7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두 증인이 막 외쳐나갈 때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애통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스가랴서 12장 10절과 14절에 복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드디어 회개 운동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일어난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외쳤을 때 그들이 돌아온 것보다 마지막 늦은 비, 추수를 위한 비는 하나님이 배를 주시니까 그때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사도들이 초창기에 기적을 행했던 건 뺨치는 두 증인의 역사를 보시죠.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들이 말한 대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처단해버리고 이렇게 하셔서 그때 엄청난 부흥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늦은 비 성령이라고 말씀, 늦은 비라고 이야기. 왜? 추수를 위해서. 그 추수를 위해서 내리는 비는 훨씬 이른 비보다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계속 13장 1절에 보니까 샘이 열린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견딤과 정년, 단련, 그래서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조금 지나더라도 오늘 그냥 끝냅시다. 그리고 7년 마무리에 아마겟돈 전쟁과 천년 왕국의 시작을 시간적으로 이 스가랴서는 쫙 배열을 해놨는데 13장 이제 샘이 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단련되고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고 14장에 가서는 그 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들 그 7년 마무리에 일어날 1절과 3절인가 7년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여러분 무조건 기억은 해두세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마치 용키프로와 같은 겁니다. 대속죄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날이거든요. 왜?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면서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눈으로 확 보는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대속죄예요. 자, 그렇게만 기억만 해두세요. 자, 그 다음 4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할 것이다. 9절과 15절은 천년 왕국의 시작이다. 어때요? 시간별로 정확하지요? 아, 오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그리고 16절, 14절, 14장 16절과 19절, 천년 왕국 때 이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 것이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인가 악한 술수를 쓰는 자가 없을 것이다. 왜? 천년 왕국에는 예수님이 통치를 하고 있고 악한 술수가 왜 사라지죠?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 악이 사라져서 이런 악한 술수 이런 것들이 없어진답니다. 아셨죠? 왜 없어지는지. 그리고 좀 더 이 알리아 운동을 좀 정리를 좀 더 하고 마칠게요. 알리아 운동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서 36장 지금 에스겔서 제가 36장 설교분을 주일 안 예배했죠. 지금 저번 주에 33장 했는데 36장까지 한 데 많이 좀 준비를 해놨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 이 부분을 그때 좀 더 정확하게 짚겠습니다만 그냥 오늘 간략하게 주제만 한번 보죠. 36장에 보면 16절과 19절에 보면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대. 지금 흩어져 있는 그 1948년 이전에 흩어진 그걸 예언을 했어요. 에스겔서
입장에서 그래서 흩어진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24절에는 이스라엘이 흩어진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알리야를 예언하고요. 그 다음에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알리야 후에 7년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셨고요. 37절, 38절에는 천년 왕국 때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 아까 스가랴하고 배열이 똑같죠? 에스겔서하고.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36장하고 37장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36장은 시간적으로 배열을 했다면 에스겔서 37장은 하나님의 회복이 마치 영적으로 이런 것과 같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정리만 한번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 여러분들 이 37장 설교는 나름 들었을 거예요. 많이 교회에서 에스겔서에서 많이 하는 거. 요한계시록 가면 일곱 교회 이야기 많이 하고 요한계시록 후반부 이야기 설교 듣지요. 중간에는 거의 잘 안 하죠. 에스겔서 하면은 36장, 37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37장은 설교에 많이 올라오는데 그 설교와 원래 예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좀 많이 달라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만 보시라고요. 37장에 보면은 36장의 회복을 마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과 같다라고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게 37장인데요. 그건 이스라엘의 알리야 36장의 알리야 이야기라면 37장은 알리야를 왜 했느냐, 어떤 상태에서 했느냐, 이 알리야를 설명하는, 아셨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간 곳 없고 그게 딱 교회로 설명이 돼버리니까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교회로 설명해버리면 교회도 이런 회복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원래 이 교회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을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못하게 되겠죠. 이 의미가 교회로 설명한다고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36장과 37장이 붙어 있는데 36장을 끊고 7장만 설명하니까 문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36장 12절과 14절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마치 너희가 마른 뼈가 살아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완전히 나라를 잃고 다 흩어져 있고 전혀 돌아올 조짐이 없는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른 뼈가 살아난 것과 같이, 여러분 너무 오래돼서 뼈까지 말랐다 이 말. 그래서 알리야는 마치 21절인가 이방으로부터 빼내서 본토로 데리고 온 것이다. 여기 지금 이 얘기가 딱 붙어 있는데 우리는 마른 뼈의 설교밖에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쭉 내려가면 이방 가운데서 빼내서 본토로 데리고 왔다라는 이 말을 세상에서 데리고 와서 교회 데리고 왔다는데 이 본질적으로 그 얘기가 아닌데. 예. 아, 이거 참 이게 설교하면서 남의 설교 자꾸 비판해서 지금 죄송합니다만 알고 보라는 거예요. 다시 보면은 정말 좋은 이야기가 정말 깊은 예언이 담겨 있는데 그걸 못 보여요. 그렇게 보고 나면 진짜를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7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돌아오고 난 뒤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24절에 한 목자만 있게 되고 25절에는 다윗에게 언약했던 영원한 통치가 그들이 알리야 해서 시작할 것이다.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이 통치는 26절에 영원 무궁토록 세우리라. 이거 누구에게 했던 약속?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죠. 나중에 이 하면서 에스겔서 하면서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군데 더 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예언서 중에 에레미야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담고 있어요. 그것이 에레미야서는 30장과 31장. 잘 기억해요? 에레미야서 30장과 31장. 똑같은 이야기야. 30장 1절과 3절은 알리야를 약속합니다. 다 또 나오죠, 여기도. 31장 1절에는 알리야하고 난 이후에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 땅으로 돌아가는 거 뭐 성경을 지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약속을 지키는구나. 그래서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는 것이 31장 6절에 보면은 한 날이 있을 것이다. 어떤 그 날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이제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시온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31절에서 31장 24절에는 알리야 후에 새 언약을 줄 것이다. 아까 스가랴에서 새 영을 주신다 그러죠. 새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준다, 넣어준다 그랬어요. 요게요, 예레미야서 31장 24절에 그대로 똑같이 스가랴에서 예언한 것처럼 똑같이, 에스겔에서 예언한 것처럼 똑같이, 똑같아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리야 후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두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를 알라 하지 않고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가르쳐서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만나면 알아보고 서로 생기는 겁니다. 그 관계가. 그래서 누가 가르쳐서 나를 아는 게 아니라 주를 알라 하지 않고 너희가 그냥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죄악을 용서하게 되고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서 30장 31장이 예언을 했어요. 아이고, 이 알리야는 진짜 바람처럼 빨리 지나와요. 스가랴서, 에스겔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좀 중요한 예언만 뽑아왔는데 여기만 있느냐? 아니요, 다른 데도 있는데 여기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 두 번에 거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7년은 환난과 더불어서 부흥의 시기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번의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의 7년 환난이라는 이야기 맞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 시간은 부흥의 시간이다. 그때 보호받는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믿음을 가져라.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져라. 불 속에 안 들어가려고 준비하지 말고 들어가려고 준비해라. 거기서 하나님을 보자. 그때 너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바라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이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그 말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서, 자,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이렇게 정하기로 해요. 7년은 환난입니다. 그러나 부흥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외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두 시간을 통해서 거쳐서 이 마지막 때 환난기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근거를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분기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성령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확신을 주시고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